자,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컨닝이라고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컨닝. 세 번만 더 크게 시작. 컨닝.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? 워싱턴이에요.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. 자, 꽃사슴이라고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. 꽃사슴. 세 번만 더 크게 시작. 꽃사슴.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? 썰매 타요. 이거 오늘 어쩌다 얼은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.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. 제가요,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. 네. 처음에 한 두세 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. 왜?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. 야, 너 하나만 더.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? 그렇죠, 보크. 네. 자, 보크라고 다섯 번 해봐.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. 너 그냥 고릴라야. 알았어. 합니다. 자, 보크. 보크. 야, 스프는 뭘로 먹냐? 포크.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, 진짜로. 네. 자, 이제 60번째로 갑니다. 자, 그냥 다섯 개라고 다섯 번 해봐라. 알았어. 다섯 개. 야, 리어카 바퀴 몇 개? 네 개. 정말 느낌이 네 개로 오시죠? 자,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, 지금. 네.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네 개 이러고 계세요. 네.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보세요. 리어카 바퀴는 두 개예요. 아, 진짜? 자, 보세요.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,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.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. 자, 재밌는 건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지만 바보스러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한번 건드려주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어나는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.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통찰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제 10분만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거든요.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3학년에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각 30분씩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. 자,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 아이들도 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반부터 4반까지의 차이도 없고 아이들의 결과도 같아야죠, 대부분. 그런데요, 3학년 1반,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. 3학년 2반,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. 3학년 3반,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아이들. 3학년 4반,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무슨 고려 말에 누가 나라 말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. 제가 각 반에 들어갈 때마다 말의 간격과 시간의 순서를 살짝만 건드리고 바꿉니다. 자, 제가 3학년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저런 물체들을 던져줍니다. 아이들한테 주고요. 얘들아,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봐.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쭉 둘러보다가요. 저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 도형들. 뭔가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.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골라요. 기본 도형들이죠. 자,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%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. 여자아이들의 80%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.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? 우리나라의 거리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아시겠죠? 남자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만들어요. 자,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죠. 천편일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. 창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. 2반에서는요,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줍니다.
얘들아,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 골라.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. 자,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? 이젠 취향이 나와요.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, 아까 일반 애들은 오히려 잘 안 골랐던 특이한 것들 위주로 다섯 개를 그것도 다 제각각으로 고릅니다. 그럼 제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얘네들 다 골랐네.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. 네가 지금 고른 다섯 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.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. 그럼 나가시기 전에 진작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가겠어요.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. 이거 X자형 막 꼬부라지고 이거. 저 아저씨 왜 저래? 막 짜증을 냅니다. 자, 그런데 일단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.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건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.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 재밌게 만듭니다. 이제서야 아이들이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